성령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그의 얼굴은 마치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의 손에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에는 바다가 놓였으며 그의 왼발은 땅 위에 있더라. 마치 사자가 표효하듯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지만 내가 듣기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보았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안에 그의 나팔이 불리우려 할때 하나님의 신비 곧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늘로부터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라. 내가 그 천사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가서 그것을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그것이 꿀같이 달리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고 난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왕들에게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그리스어를 직역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은 이제 그 NIV로 한번 읽어볼게요. NIV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다와 그 가운데 그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체하지 아니리가 이제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어예요. 크로노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의 신도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게 되면 그게 크로노스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우스든 뭐든 다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그냥 명사로 쓰였거든요. 크로노스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체하지 말라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이고 우케티는요, 우케티는 더 이상, 에스타이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의역을 한듯 싶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도 찾아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도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그 다섯째, 저번에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배워봤죠. 첫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요. 둘째 나팔이들 불릴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배의 3분의 1이 그렇게 다 부셔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셋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쏜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들에 있는 물들을 먹게 되면은 죽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해, 달, 별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제 타격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돼요? 황충재앙이 나오게 되잖아요. 황충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쏘아가지고 그게 이제 괴롭힘이 그 살이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그런 아픔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다섯 달 동안 있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제가 다섯째 나팔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한 왕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오게 되는데 무적행에서 그 메뚜기들, 황충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영들과 그리고 또 황충 그의 왕인
아오블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볼론, 아오블론, 아볼론, 그 아볼론이 이제 그 무저갱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황충들 또한 이게 실제 나타나는 메뚜기들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섯 달 동안 파먹고 괴롭힐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낮, 한시, 그한 시간 동안에 그 연, 월, 시에 그렇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핵전쟁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보게 되면은 계속 전쟁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세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을 일은 없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핵 같은 거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뭐 세계 3차 전쟁처럼 이렇게 일어나도 그래도 핵은 쓰지 않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린 후에, 여섯째 나팔 때 다섯째 나팔까지 불린 후에 여섯째 나팔이 핵전쟁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복습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봤는데,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그의 얼굴은 마치 해와 같고, 그의 발에서는 불기둥 같으며,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파피루스잖아요. 파피루스도 그렇고, 그 양피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렇게 쫙 펴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그의 손에는 그런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른발은 바다에 놓여 있대요. 그리고 왼발은 땅 위에 놓여 있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엄청 큰 천사겠죠. 천사도 여러분들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사도 날개 있는 천사가 있고, 날개 없는 천사도 있고, 엄청 큰 천사도 있고, 작은 천사도 있고, 애기 천사도 있고, 그래요. 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좀 약간 큰 천사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저는 이렇게 큰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천사들은 보긴 봤어도. 마치 사자가 표효하듯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막 번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물 흐르듯 하는 소리하고 우레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제가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었을 때 이시애 목사님께서 원장님이셨었거든요. 지금도 원장님이세요. 임마누엘 기도원의 원장님이신데, 저는 이렇게 막그 기도원에 갔는데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좀 잠시 말좀 하지 말아 달래요. 근데 이제 그 번개 소리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방언 통역이 돼서 들리시나 봐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뭐 번개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제 한 번은 꿈을 꿨었는데 막 번개가 엄청나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라고 하죠. 우르르릉 쾅쾅쾅쾅쾅쾅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렇게 하면서 꿈에서 그랬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천둥 번개 소리가 엄청 커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한번 다녀가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이제 폭풍우 그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우기 때비 한번 오게 되면은 번개 소리가 와 진짜 고막 터질 것처럼 막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지만, 내가 듣기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곱 우레가 말한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우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재앙들을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인데, 그걸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했었었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것뿐입니다. 또 내가 보았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까 그 천사예요.
한 발은 이제 땅에 있고 한 발은 이제 바다에 있는 그 천사,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들고 있고 그 얼굴은 해 갖고 머리에 무지개 있고 그 천사가 이제 오른손을 든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기를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구절하고 이어져요.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안에 그의 나팔이 불리울 때 하나님의 신비 곧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뜻은요. 정말 이제 우리가 영체로 가게 되면은요, 이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그냥 직역으로 그냥 놔뒀거든요. 지체하지 아니라라는 것은 의역이고,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휴거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안에 그의 나팔이 불리려 할때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죠, 영어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곧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들과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4장을 보게 되면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15장 이제 42절을 보게 되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9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절을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가지고 이게 계시록 7,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내가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안에 그의 나팔이 불리려 할때 하나님의 신비 곧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지리라.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되어 있어요. 즉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휴거된 사람들은요, 시공간에 더 이상 지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전 구절에서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얘기를 한그 천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의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부분인데 저는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맞는 이게 직역이고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불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계시록 10장이잖아요.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봐봐요. 여섯째 나팔이 불리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여섯째 나팔에 인구 3분의 1이 다 죽고, 년, 월, 시에 인구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그렇게 1260일인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게 전 3년 반은 환란이에요. 전 3년 반 환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협정을 맺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이 두 증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재앙을 치게 돼요.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 말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게전 3년 반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나서 두 증인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생기가 3일 후에 그들한테 들어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우게 됩니다. 즉,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휴거로. 그래서 준비된 자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하고 예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복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휴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환난에서 이제 표를 강제로 받는 시기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를 안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죽으면은 죽어야 합니다. 순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게 그게 나추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재림을 하셔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인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천사에게로 그 하늘로부터 내게 들리던 8절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두루마리를 취하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먹게 되면은요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3장에서는. 네 이게 영적인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계시를 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난 후에는 내 배엔 쓰게 되었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왕들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하고 해서 이렇게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 휴거가 되면서 왜또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공중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휴거가 일어나거나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자고 있다가
그때 이제 공중휴가가 되고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이유가 우리가 죽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시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썩어져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은요, 영체로 천국에 가게 되고 영체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습니다. 영체로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체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영체가 죽은 이후에 영체가 천국으로 먼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을 그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8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잖아요. 영체로 된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영체로 먼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체로 올라갔지만 몸은 영체이지만 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된 부활체의 몸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부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에 육신의 몸까지 다시 입혀서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신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죽으면은 영체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곱째 나팔이 불리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우리의 몸이 홀연듯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 영체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휴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환난 전에 점삼년 반년 후에 이제 휴거가 있게 되는데 전삼년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되는 분들은 이렇게 나팔이 불리면서 휴거될 때 그때 이제 영 올라가면서 바로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먼저 천국에 영체로 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때 휴거가 되면서 이분들도 공중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맞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체로 먼저 가 있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2000년 뭐지 그 나팔 불리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영체로 천국에 가 있거든요. 영체로 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환난 때는 순교자들이 생기잖아요. 순교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부활체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체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입는 그런 부활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비밀인 것이죠. 이 계시록 10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안에 그의 나팔이 불리려 할때 하나님의 비밀 곧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시록을 풀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이 환난이 오게 되면은 견뎌내지 못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잃어서 주님 표를 받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이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이 불릴 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될 수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휴거가 되든지, 순교가 하든지, 그둘중 하나를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Kaffee dir, wenn ich seit deiner da.